과거에 라디오 11기를 뛰면서 패널계의 김구라로 다작을 했던 문천식 씨. 네. 다작왕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워낙 많은 프로 하다 보니까 작가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한 10개 사연을 주면서 오빠 오늘 좀 소개할 사연들인데요. 아, 중복되는 거 좀 걸러주세요. 그래. 아, 이거 컬투쇼 나왔던 거고. 아, 이거 지상렬 노사 2시 반에서 나왔던 거야. 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출연하는 프로가 11프로고 듣는 프로가 또 있으니까 그렇지. 웬만한 건 제가 걸러내죠. 그 정도 능력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시는 참 재밌는 사연들을 소개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하나의 소스를 생기잖아요. 아, 소스 하고 아 그걸 또 이제 그렇죠. TV에서 그렇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아 TV에서 각 소수라니네. 음주 검문 이야기가 사연이 오면 아 음주 검문 다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뭐 경찰이 이제 어떤 흑인 운전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해서 영어로 이걸 불어라를 못 해가지고 네? 어, 당황하고 있는데 선임이 와서 야 비켜봐 왜 당황하는 거야? 딱 보니까 흑인이잖아요. 어? 아 어떡하지? 기지를 발휘해서 Say ho ho. 어떻게 이제 흑인이 호호호 이거죠? 정말 네. 이거는 좋은 조명을 내가 MSN 잘 못 치는 이제. 아니 MSN 없이 우리 라디오 청취자는 진짜 세요. 토크 자체가 세요. 토크 자체가 세서 친구랑 같이 있었대요. 네. 독서실에서 근데 친구가 엎드려서 자는데 방구로 진짜 꽉 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이거 미쳤나 하고 툭 한번 건드렸대서 가만히 또 자다가 온 힘을 다해서 빵!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알라는 꿈 꿨다고. 게스트 생활을 18년 동안 했잖아요. 약간 비애도 좀 많이 느꼈죠. 배철 선배님이 그 멋있게 DJ하는 그 생활을 보면서 아, 나도 DJ가 되어야지 꿈을 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게스트 열심히 2개 프로, 3개 프로 하다가 11개 프로까지 하니까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언젠가 한번 시켜주겠지 했는데 이거를 막 15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해서 딱 졸업을 했는데 정선희 씨가 천식아 우리는 이거 해야 돼.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있어. 누나랑 하자. 누나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가 인기가 올라가고 청취율이 올라가고 갑자기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자리가 빌 때 다시 불러주셔서 2주간 대타를 하다가 개표를 맞이하면서 드디어 18년 만에 이럴 때 저 BGM으로 체리어도 파이어 반겔리스 발음 정확해 반겔리스